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일을 맞는 요셉 성인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자 예수님의 양아버지로서 성가정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이 처음부터 이 성가정을 지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 주님의 천사로부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들었고 그 이후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봉헌한 의로운 요셉의 참된 믿음을 본받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된 요셉에게 어린 시절의 구세주를 돌보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교회가 인류의 구원 계획에 충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무엘기 하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은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이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몸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몰래 마리아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무렵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시오. 그 수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오.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그분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내를 데려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자비하신 하느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도록 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의 음성을 들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요셉이 충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신 성자께 봉사하였으니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에 아버지를 찬미 찬송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요셉을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배필로 삼으시고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 요셉을 성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피게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달인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특별히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부르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요셉의 축제를 기쁘게 지내며 이 제대에서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었으니 저희를 영원히 지켜주시어 자비로이 베푸신 은총을 길이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갑시다. 아멘.